행복한 꽃 캐나다 얘기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다육풍경입니다. 인천에 있는 다육풍경이고요. 매주 월요일날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죠. 이번 주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다육들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 오늘도 색다른 품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육풍경은 인천에 자리하고 있고 여기 정상 가격에서 20% 할인 금액으로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된 금액에서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의사항, 그 밖에 문의사항은 사장님께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 배송은 기본으로 포트채로 보내드립니다. 분리 배송을 원하시면 사장님께 따로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날씨가 추운 날에는 보내드리지 못하고 요새는 좀 따뜻하니까 그래도 배송하기는 참 편한 날씨인 것 같고요.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죠. 굉장히 따뜻한 햇살이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힐링도 되는 것 같고 다육이 빛감도 예뻐지니까 또 플러스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육풍경의 소식은요,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굉장히 풍성한 다육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죠. 가격도 좋아요. 착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더 또 할인이 되어서 더 싸게 여러분께서 득템을 하실 수 있는 다육풍경에서 준비해 주신 다육들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은요, 요거 수빈금이에요. 사이즈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핑크핑크한 색깔과 함께, 이렇게 초록도 적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목대가 얘는 길어지는 수형이고, 입장이 작고 귀엽고, 요렇게 긴, 뾰족한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을 먹이지 않아서 애들이 좀 쪼글거림이 좀 보이는데요. 포트채로 이제 보내드리면 여러분께서 점면 한번 해주시면 쫙 펴질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3만원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요 수빈금을 하나씩 넣어서 보내드리니까요. 예쁘게 키우시면 되시고요. 수빈금 선물부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카카오 팁스예요. 사이즈는 중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11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12cm, 11에서 12cm 정도 되는 포트인데, 굉장히 단단하고 애들이 짱짱합니다. 짱짱하게 해요. 카카오 팁스는 외두로 되어 있는 그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작은 종잣 포트에 들어가 있는 목둥이들도 많이 소개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군생이에요. 아주 큼직한 자구가 사방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밑에서도 또 자구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자구를 지금 출산하고 있는 카카오팁스 중품 군생이에요. 가격은요, 그냥 8,000원이요? 좀 12,000원 정도 할자리도 굉장히 좋네요, 가격이. 8,000원이란 가격도 좋은데, 여기에서 여러분 더 할인이 되니까, 6,000원대에 이렇게 큰 카카오팁스 군생을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요 보시는 손톱끝이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져 있고요. 뾰족하죠? 입장은 단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도 빽빽한 수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틈새 없이 안쪽으로 이렇게 좁아지면서 자구를 이렇게 내어주는 아이. 빨갛게 라인부터 색을 칠하면서요, 끝에 부분의 입장이 살짝 얇아요. 얇으면서 거기서 진한 색이 더 도드라지게 나오고요. 카카오 팁스입니다. 사이즈도 정말 좋은데요, 요게 8,000원입니다 정말 좋은 가격이죠. 카카오 팁스 군생 중 사이즈입니다. 레드베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철화예요, 여러분. 레드베리 철화. 여러분께서 많은 요청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가격이 이것도 좋아요. 레드베리는 이제 소개가 많이 되고, 또 예뻐라 하시고, 인기도 많은 품종인데, 요거는 철화예요, 철화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철화와 생얼이 같이 엮여져 있는, 이렇게, 밥도 많고, 여러분, 풍성하고, 윤기도 잘 흐르면서, 뭐, 생얼과 철화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요 레드베리 철화. 요거 지금 10cm, 가까이 되는 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9cm 정도? 거기에 드는 가득 차 있잖아요. 레드베리 철화가 요거 반 정도 되는 게 거의 제가 알기로 5-6천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밥도 많고 숯도 많고 아주 빠글빠글하게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철화로 잘 엮인 수영과 생얼이 같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레드베리 철화예요. 철화 애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밥도 이렇게 있어요. 보세요. 밑에도 막 입꼬지가 다 되고 있네요. 얘는 입꼬지가 참 잘 되죠. 빨간색의 반짝거림이 있는 아주 알갱이가 아주 너무 멋지고 식감을 자극하는 그런 빨간색의 물듬으로, 아우, 예. 자구 잘 떨어져요. 입장 잘 떨어져요. 참 자구가 아니라 입장이 잘 떨어지는데 그런 거 조금 감안해 주시면서 주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8,000원입니다. 할인하면 6,000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할아버지 스퍼클론이요, 이렇게 완전히 짱짱하게 달궈진 거예요. 보시다시피, 진한 빨간색의 라인과 물듬이 뒤에 끝에 부분부터 해서 색깔이 진하게 나와 있고요. 너무 이쁘죠? 철제버스지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인데, 요 아이도 할인 들어가면 4,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와, 요것도 하얗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달궈진 거예요. 소득 길이가 길면서, 검붉은색의 색을 보여주고 있는 사라보니 스퍼클론 5,000원이란 가격인데요. 할인 들어가면 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롱기시마인데요. 롱기시마 입장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색깔이 예쁜 거 앞에 있어갖고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진한 보라색이 완전 꽃잎장이죠. 보시면 뒤에 살짝 뒤집어진 게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는 롱기시마가 목대군생이에요.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있고 목질이 다 돼 있는 목둥이 목대군생. 너무 이쁘죠? 이렇게 사이즈도 좋네요.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짙은 보라색으로 해서 색깔이 지금 가장자리는 다 나와 있고 꽃잎처럼 가장자리가 좀 빨간색으로 라인을 타고 있는데 이쁘죠. 롱기시마 이렇게 된 것은 가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은요 14,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거에서 이제 할인을 해드리죠. 11,000 얼마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많은 건 얼굴이 좀 대신 작고요. 자구가 큰 거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수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영으로. 요거는 14,000원 롱기시마 환엽이에요. 진짜 이쁘네요. 저 롱기시마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쁜 애 처음 봐요. 예쁘죠? 롱기시마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요.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달궈진 포트신화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15cm 가까이 되는 외경 15cm, 풀분 내경은 한 14cm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여러분 보라색으로 빛감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 만져보면 완전 돌덩이 같아요. 얘 옆에 생장점이 이렇게 누는 게 특징이잖아요. 뽀얀 백분감도 있으면서 진한 지금 보라색으로 가는 그런 중 완전히 찐 묵둥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중사이즈고 자구도 잘 내주고 있습니다. 아주 큼직한 베리, 그러니까 라즈베리보다는 얘가 좀 더 입장도 크고 통통하고요. 시원스럽게 생겼어요. 얘 빛감 나온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빛감을 내는 거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자구가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또 먼저 빛감을 내고 있는데 내경이 14 정도 되는 요 안에 가득 차 있고요. 만져보면 완전 돌덩이고 가격은 1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빛감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자리 아주 진한 보라색이나 핑크색으로 내주면서 생장점 부분이 완전 옆으로 가로 누운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거 포트시나가 14,000원이네. 14,000원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쁜 포트시나 묵은둥이 중사이즈 군생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핑크 무늬입니다. 핑크 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이는 입장 가장자리 보시면 이렇게 노숙의 흔적이 있어요. 요것도 감안을 해주시면서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하얗대서 내려가니까 괜찮고요.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사이즈는 중사이즈. 가운데가 지금 보라색으로 해서 진하게 더 색깔이 나왔고 가장자리는 노란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사이즈 군생으로 핑크 무는 요거 16,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얘가 이제 색깔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크죠 사이즈가. 그러면 이 보라색이 가장자리부터 가장자리로 다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입장은 이거보다 좀 짧고 통통해집니다. 끝에 손톱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요 가운데 빛감이요. 가장자리로 넓혀져요. 그러면서 진한 보라색으로 바뀔 건데요. 현재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얼굴 사이즈는 한 13-14cm는 될 것 같습니다. 2두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요. 핑크문 중사이즈 2두 군색 가격은 16,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묵은둥이 이거는 로스코프예요. 로스코프가 가장자리가 이렇게 보라색의 라인을 타고 있고 목대 보시면 목대군생이죠. 묵둥이입니다. 이건 애원엽서가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짙은 보라색 라인이 얘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물듬이 들어와요. 안쪽까지 다 뒤에 면에 피멍이 지금 살짝 들어가고 있는데 요 아이도 전체적으로 진한 보라색 색깔 내주고 현재는 노란 빛깔도 보이고요. 얘도 애원엽서가가라서요. 사이사이에서 자고도 나올 수 있고요. 보시면 목대는 다 목질화가 돼 있고 키가 큰 수영이에요. 가격 5,000원입니다. 5,000원. 이것도 이제 정리해서 심어 놓으시면 얘가 약간 풀이감이 있습니다. 입장 보시면 이렇게 풀이감이 있으면서 지금 하엽도 막 내려 손만 대면 떨어지네요. 하엽도 이렇게 뛰기가 쉽게 되어 있는 이거는 이제 애원엽서 까라솔까 보시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약간 솜털 같은 게 잔솜털 같은 게 있어요. 진한 보라색 라인을 타고 있는 요 아이 묵둥이입니다. 4,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5,000원이니까 할인해 드리면 4,000원이죠. 까라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까라솔이 와 이거 꼬집게 이런 거 보세요. 대박.
이렇게 꼬집기를 해놓으셨구나. 이렇게 목대는 목질화가 다 되어 있고요. 꼬집기를 해서 얼굴이 3두 정도 나왔어요. 3두, 4두도 나온 것도 있고요. 이제 요게 꼬집기를 해놨으니까 요 입장들이, 요 큰 입장들이 이제 하얗게 내려가면 얘가 성장을 해요. 그러면 완전 더 풍성하게 바뀌거든요. 뒤에는 이렇게 골두골두한 색깔이 더 완전 저거 많이 컸죠. 너무 멋집니다. 완전 목등이 까라솔 꼬집기 한 거고요. 요렇게 멋있는 요 아이를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이제 금 부분이 핑크핑크하게 바뀌면서 화려한 색깔로 꽃다발처럼 되는 거죠. 목대는 이렇게 목질이 돼 있습니다. 까나솔입니다. 이거 가격은요. 요거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인데 여러분께서는 8,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죠. 까라솔이 이렇게 멋지게 꼬집게 된 상태로 자구들이 정말 빠글빠글하게 나온 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트 뷰티 묵은등입니다. 묵은등이 사이즈는 중사이즈. 자구를 내고 있는 것도 있고 안 내고 있는 것도 있는데 프릴감이 환상입니다. 이렇게 프릴감이 있는 요 아이 사이즈는 여기 13cm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12,000원. 할인되면 9,6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죠. 요거는 외두는 이제 사이즈가 크고 보면 옆으로 이렇게 이두도 보이고요. 요런 데는 지금 약간 들려있죠. 밑에 부분에 이런 거 자구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핑크색으로 지금 이렇게 끝에 프릴 부분에 핑크색을 올라오고 있고 뽀얀 백분감도 있고 컬이 정말 잘 잡혀 있어서 그게 매력인 크리스트 뷰티 사이즈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가격이 12,000원이거든요. 12,000원이에요. 정말 좋은 가격이죠. 요것도 이렇게 지금 중사이즈로 크리스트 뷰티 작은 거 아닌데요. 요거를 여러분께서 묵은둥이고 목대에 굵게 있고요. 9,600원에 여러분께서 품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트 뷰티입니다. 이거는 초연 묵둥이에요. 초연 묵둥이가 빛감 노랗게 되면서 빨간색의 라인을 타고 있는 투명한 빛감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묵둥이. 얘도 목대가 완전 목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11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윤기도 반질반질 나면서 노란 빛깔과 빨간빛이 같이 이렇게 색을 올리고 있는 묵은둥이 초연 군생입니다. 군생 이렇게 11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이요 8,0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6,4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초연이에요. 묵등이 군생입니다. 11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 소개해드립니다. 블루드래곤도 있네요. 블루드래곤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빨간 점을 찍고 있는 요 아이는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이즈도 한 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피먹으로 지금 보라색이 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얘는 블루드래곤 특징 용발톱이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성장을 지금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도 먹었고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다 펴내고 있는데 펴주고 있죠. 얘네들이 이제 굳혀지면은 다물죠. 다물어. 봉우리처럼 꽃봉우리처럼 다물고 있어요. 면서 손톱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독수리 발톱으로 바뀌죠. 진한 요 색깔은 똑같고요. 물듬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요 아이는 블루드래곤이에요. 가격 5,000원이거든요. 5,000원. 단수가 참 좋죠. 보시면 이렇게 단수가 좋은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되고 4,000원에 품으실 수 있죠. 희성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성금은 5,000원이에요. 희성금도 이렇게 탑돌이에요. 탑돌이. 가는 목대에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탑이 있는 거고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애기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빛감은요. 얘가 뽀얀 백금이 있으면서 위에 부분에 핑크색으로 물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개꽃처럼 꽃다발처럼 되는 게 특징이고 얘가 물을 참 좋아해서 물 말리면 안 돼요. 밑에 부분 목대가 다 벌거숭이가 되거든요. 그거를 조심해 주시면 물 좋아합니다. 물 좋아. 물 자주 줘야 돼요. 그리고 물을 굶기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뿌리 부분은 딱 잘라내고 깊숙이 롱본에다 식재를 하셔요. 목대 부분 안 보이게. 그러면 더 멋지게 또 다시 재탄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목대를 이렇게 위에 부분에 살짝 중간 부분에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커팅을 해주세요. 여기도 이제 얼굴 두 개 나왔는데 이렇게도 나오지만 중간 부분에 커팅을 해서 심어주면 이거 지금 자구가 하나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거 중간 부분에 커팅을 해요. 그리고 얘는 좀 입장 따갖고 따로 심어주고 또 잘린 부분에서 또 애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풍성하게 만드는 분도 계셨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번식하는 법, 뭐 풍성하게 만드는 법 다 있더라고요. 이성금입니다. 이거 5,000원입니다. 8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품 핑크 플로라예요. 와, 대품입니다. 색깔 나오면 찐 핑크로 색깔을 내주면서요.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요 사이즈 정말 좋아요. 요거 15cm 가까이 되는 풀분인데,
요거 차고도 넘쳐요. 다 커요. 얼굴 두수가 지금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막 여기 목도리를 두른 것도 있고, 자고가 정말 풍성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와, 색깔은 막 진핑크로 지금 이렇게 보면 뒤에 핑크색으로 진하게 지금 바뀌고 있고, 자구가 정말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요. 대품이에요. 대품 핑크 플로라인데, 이 아이가 색깔 나오면 진핑크 색깔로 해서 동글동글 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굵은 목대에서 지금 자구들을 많이 내주고 있는 핑크 플로라. 이건 대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중대 사이즈. 가격은 25,000원인데요. 이거 할인하면 20,000원 들어가시거든요. 가성비 최고 아닌가요, 여러분? 핑크 플로라가 이렇게 좋은 사이즈. 와,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세상에나 이거를 20,000원에 품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핑크 플로라 대품 같은 경우로 키워놓으면 가격이 정말 비싸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품으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는 핑크 플로라입니다. 군색입니다. 이거는 원종 프리티인데 사이즈가 대박인데요. 이거 15cm 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목대 보시면 목질화가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가려고 지금 노란 빛깔과 함께 연 보라색으로 색깔을 다 내주고 있고, 작은 자구들이 환상이죠. 이렇게 모아져서 한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사이즈 좋아요. 이것도 중 사이즈를 넘어 중대 사이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격이요, 12,000원입니다. 우와, 12,000원 좋은 가격인 거 맞죠? 이거 할인하면 10,000원이네.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품으실 수 있어요. 가격이 9,600원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시면 완전 좋은 득템의 기회. 원종 프리티가 작은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많이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는 제가 많이 못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다이 풍경에서 해주셨습니다. 12,000원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메두샤 금입니다. 메두샤 금은 가격이 좋은 게 5,000원인데요. 얘는 인제 커팅을 해갖고 꽂아서 뿌리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자구들이 사이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얘를 데려가셔서 이제 크게 키우시는 거죠. 도전이죠, 도전. 그렇게 하면 꽃다발수용으로 아주 멋지게 키우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옆에 부분에서요, 목대에서 지금 자구가 나와갖고 지금 사이사이에서 다 이렇게 애기들이 지금 자구를 다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요거 데려가셔서 여러분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농장에서 큰 대품으로 키워서 나오는 거는요, 요렇게 키운 것을 몇 년 동안 키운 거, 한 1, 2년 키우면요, 얘가 폭풍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꽃다발 수형이 돼요. 이 사이사이에서 나온 자구들이 이제 목대가 생겨. 어느 정도 이제 얼굴이 커지잖아요. 그럼 목대가 생기면서 나오거든요, 밖으로. 그러면서 얘가 자꾸 이제 뿌리에 영향을 주면 덩치를 커지게 하는 거죠. 얘가 뿌리가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수형을 만들어내는데요. 요게 메두샤 금이에요. 이게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은 좀 지난 거네요. 자구까지 나왔으니까. 시작점은 얘를 이제 큰 군생을 커팅을 해서 목대가 남으면 그 목대를 말려가지고 상토나 농장 흙에 꽂아 놓으면 거기 목대에서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해서 또 얘네가 이제 흙과 할착이 되잖아요, 화분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구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영양을 주잖아요. 그럼 흡수를 하면서 얘네들이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이게 한 출발점에서 조금 위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메두샤 금입니다. 사이즈는 15cm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요 아이 5,000원이니까 4,000원에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킹이 준비되어 있어요. 블랙킹인데 요거 군색입니다. 군색. 젤리화가 된 군색이고요. 3두로 다 되어 있어요. 7.5cm 포트 들어가 있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젤리젤리하게 진하게 지금 젤리가 되고 있죠. 모두 3두로 되어 있습니다. 7.5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이 6,000원이거든요. 얼마나 얘는 일자로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형도 있고, 2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블랙킹 6,000원입니다. 6,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젤리 블랙킹이 이렇게 군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묵둥이 별의 눈물 백화예요. 하얀 꽃을 펴주는 거고요. 얘도 6,000원인데 얘 한 몸이에요.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께 이렇게 들어놓으면 별의 눈물도 약간 분재처럼 키우시는 분 계셔요. 화산석이나 어떤 돌로 장식을 해서 목대 부분이 보이게끔 해서 분재처럼 키워놓으면 정말 멋있는데, 얘는 이제 적화가 아닌 백화로 하얀 꽃을 펴주는 거고요. 포트 사이즈는 9cm 정도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6,000원을 소개해드립니다.
블랙스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랙스완이에요. 아주 까만 손톱이 얘는 매력이고, 뽀얀 백분과 함께 보라색의 물듦으로 전체적으로 내주는 거고, 이렇게 입장 모양은요, 얘는 환엽은 아니고, 이렇게 뾰족한 손톱하고 날카로운 끝에 입장이 특징이고요. 보시다시피 군생입니다. 군생. 12cm 보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경은 한 10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만 원이거든요. 얘도 묵둥이 군생. 두수가 지금 한 4두, 3두, 4두 이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백분감이 있습니다. 진한 블랙색의 손톱 톱을 나중에 보여주는 보라색의 물등과 함께 색을 내주는 거고요. 군생이고 자고 잘 내주고요. 요거 블랙스완 요거 보라색 좋아하시면 이것도 키워보세요. 가격은 만 원에 준비되어 있지만 할인해드리면 8,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는 블랙스완 군생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뮤즐리인데 세상에나 뮤즐리 보세요. 목대가 완전 꿀목대인데요. 큰 목대가 있는데 커팅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얼굴들이 많이 나온 거고요. 보시다시피 얼굴이 이렇게 많은 뮤즐리가 있나요? 얼굴이 몇 개야. 아주 삥 둘렀습니다. 완전 묵둥이에요. 수영 보실래요, 여러분? 이거 너무 특이해. 이런 수영도 있어요. 대박. 이것도 커팅이에요. 위에 보면 커팅이 되어 있거든요. 위에 제일 끝부분에 얼굴 두개 나온 밑에. 근데 이거 너무 수영 멋있지 않아요? 여기 자고도 아기도 막막 나오고 있어, 밑에서.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굵은데요.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고, 가격 22,000원. 그럼 할인하면 4,000 얼마 할인에 만 얼마에 들어가시는, 이렇게 목대가 굵어요. 얘도 커팅이고요. 옆에서 자구들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야, 멋있어요. 뮤즐리입니다. 이거는 22,000원입니다. 와, 이거 진짜 예술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쁘네요. 에스메랄다 철화도 묵둥이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 이거는 28,000원이에요. 철화 목대가 있고요. 새걸도 같이 있으면 철화도 같이 엮여져 있고, 얘도 진한 핑크로 색깔이 나오죠. 수영은 이렇게 철화, 수영, 에스메랄다 철화입니다. 이것도 포트 사이즈가 한 20cm 가까이 되죠. 외경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묵둥이, 목질이 다돼 있는, 묵은둥이 에스메랄다 철화. 2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럼소입니다. 트럼소도 가운데 보시면 완전히 피멍으로 다 들어왔어요. 뽀얀 백분감이 있으면서요. 이렇게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되는데 다 가운데가 이렇게 다 피멍이 들어왔어요. 트럼소가 이렇게 피멍이 나와야 정상이죠. 너무 멋진 백분감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백분이 정말 많이 나오는 중 품종 중에 트럼소도 빠지지 않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젤리어가 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독일 샴페인도 그렇긴 하지만 백분이 이렇게 많진 않죠. 요거는 완전 가운데가 젤리가 되면서 백분이 있으면서 가장자리 입장의 색깔은 보라색으로 나오는 아주 특이한 수영, 멋진 매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트럼소가 이렇게 묵은둥이고, 그런데 가격이 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20% 할인까지 해드리니까요. 좋은 가격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트럼소입니다. 러블리 로즈가 완전 묵둥이 핑크핑크하네요. 핑크핑크 러블리 로즈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달궈진 거예요. 묵은둥이 왕 얼큰이 러블리 로즈라고 보시면 돼요. 개당가 2,000원인데, 요런 거는 이제, 이런 게 합식하시면 좋죠. 한 3개 정도 합식하면 멋질 것 같습니다. 핑크핑크하게 지금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온 아이. 러블리 로즈 왕 사이즈예요. 왕 러블리 로즈입니다. 가격은요, 여러분 2,000원이니까 할인받으시면 1,800원이잖아요. 한 3개 정도 합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는한 4, 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러블리 로즈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색깔이 예쁘게 나온 이 아이를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건 후레뉴입니다. 후레뉴인데요. 이거 보시다시피 애기예요. 아직 달궈야 돼요. 데려가셔서 키우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얼굴은 2두. 2두로 모두 돼 있어요. 얘가 색깔로 하면 핑크색으로 나오면서 뽀얀 백분감도 있고 목대는 굵어지면서 그 목대에서 자고도 내면서 군색으로 가는 거죠. 아직은 이제 목대는 생기지 않았지만 얘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목대가 생기면서 자고도 옆에서 낼수 있고요. 색깔은 핑크색으로 색깔을 내주는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후레뉴가 요거 한 7cm 정도 되는 포트 원형 포트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 6,000원에 준비돼 있어요. 이제 크게 키운 거를 살려면 예쁜 빛감을 가진 후레뉴를 살려면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데 요거를 데려가셔서 예쁘게 키우시면 6,000원이니까 4,000원 얼마에 데려가시는 거죠. 예쁘게 키워보세요. 이것도 도전하시면 다 됩니다. 안 되면 또 하면 되고, 그렇죠? 후레뉴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있는 요 아이 이두근생이고 6,000원입니다.
요건 연지곤지, 여러분 아시죠? 연지곤지가 봄에 참 예뻐지더라고요. 입장 색깔이 노랗게 되면서 끝에 부분 진 핑크에 꼭지점을 딱 찍어주는 연지곤지 자구 참잘 내주고 통통한 입성이 특징이고요. 요것도 6,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8cm 보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8cm 보트에 들어가 있는 연지곤지. 외두도 보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두도 몇개 보이긴 하네요. 뒤에까지 이렇게 보면. 연지곤지입니다. 저 끝에는 노란 빛깔 입장 색으로 보면서 이렇게. 핑크의 점을 딱 찍었어요.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핑크색이 더 진하게 나올 거고요. 연지곤지입니다.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아기네스 빈입니다. 아기네스 빈이 이렇게 큰 대품도 있네요. 애기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얘도 색깔 나오면요 핑크와 노랑으로 색을 내주면서 아주 핑크색이 진하게 되잖아요. 너무 이쁘죠. 얘도 소도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뽀얀 백분감도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11cm 보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기네스 빈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우와. 너무 좋은데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데 가격 10,000원. 8,000원에 여러분께서 품으실 수 있는 아기네스 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대 굵은 목대 있고 목등이 이고요. 요것도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8,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품으실 수 있죠. 메릴리오다스, 와, 가운데 완전 젤리젤리합니다. 젤리젤리 노란 빛깔과 함께 가운데 완전 진 보라색으로 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묵등이죠. 멜리오다스는 이렇게 지금 입성 보시면 아시다시피 애기 아닌 거 아시겠죠? 노란 빛깔과 함께 가운데가 완전 젤리로 얘는 이두인데 외두 이렇게 보여드리면 둥글둥글 입성도 동글동글 입성이고요. 가격이 6,000원이래요. 이렇게 좋은데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다. 4,800원에 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이 묵은둥이 멜리오다스 통통해요. 그 자체. 입성이 완전 통통합니다. 동글동글하고 아주 단단해요. 돌덩이 같이 단단해요. 만져보면. 이거 6,000원이에요. 이거는요, 파키피덤입니다. 와, 파키피덤 보세요. 분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고, 동글동글하고 짧아졌습니다. 목대도 짧으면서요, 사이즈는 전체 사이즈 15cm 나올 것 같은데, 이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25,000원에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목대, 굵은 목대가 기본으로 있으면서요, 이렇게 뽀얀 백분감이 가운데 더 많이, 이렇게, 서리가 쌓인 것처럼 이렇게 뽀얀 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파키피덤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중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영도 멋지죠. 25,000원. 그럼 20,000원에 품으실 수 있습니다. 파키피덤입니다. 이건 레드크라우스 철화 진한 빨강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주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피멍으로 물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나온다고 보면 돼. 완전 진빨강으로 색깔 내주는 거예요. 전체 진한 빨강, 찐빨강입니다. 사이즈는 11cm부터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고 철화하고 생얼도 보이나요? 생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제 키우다 보면 생얼도 나올 수 있고요. 요거는 레드크라우스 철화 아주 통통하고 넓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요 아이는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격 진짜 좋죠. 레드크라우스 철화 10,000원에 사이즈도 좋은데요. 중사이즈예요. 10,000원에 소개해드리는데 8,000원에 품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거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와, 아기네스 빈도 사이즈 너무 좋았고, 세상에 멜리오다스도 6,000원이 좋으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죠? 파키피덤도 이렇게 지금 완전 단단하게 아주 수영도 멋진 아이도 정말 가격 좋고, 고가잖아요. 파키피덤이 저렇게 생긴 거. 그리고 얘네들이 달궈지지 않으면 이런 입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오래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목대는 완전 꿀목대가 있고요. 연지군지도 6,000원, 후레니도 6,000원. 오늘 6,000원 더 괜찮네요. 트럼스 6,000원, 러블리는 완전 묵등이 핑크핑크한 러블리 로즈. 목대가 살짝 올라오고 통통한 목대가 있는 거고요. 와, 이거 뮤즐리 어떻게 예술이 예술. 너무 멋져요. 에스메랄다도 이렇게 수영 멋지죠. 철하고요. 여기 블랙스완, 그다음에 블랙퀸도 있었고 별의 눈물. 아, 이거 뭐 원종 프리티 너무 좋아요. 그죠? 원종 프리티, 그다음 메두시아큼, 핑크플로라 이렇게 데사이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드래곤, 이성큼, 그다음에 묵은둥이, 크리스티뷰티, 초연 있고요. 까라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핑크문도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코프 묵등이들, 포토시나, 포토시나도 보여드렸고, 롱기시마, 롱기시마 너무 이쁘죠? 옮기시면 꽃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진한 이거 무슨 색이 보라색이 맞나요? 예쁩니다. 그 다음에 사라보니 슈퍼컬러 빨간색에 빛감이 많이 올라왔고요. 레드베리 철화가 너무 좋죠. 가격이 그 다음에 카카오 팁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빈금 선물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육풍경에서 준비해 주신 거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햇볕도 정말 좋고 풍성한 군생들이 보기만 해도 저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꽃보다 더 예쁜 다육. 저는 이렇게 다육 농장을 다니면서 힐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꽃보다 안 예쁠 수가 없어요. 꽃은 한 뭐 3일이면 지잖아요. 또 길게 가면 뭐 일주일이지만 얘는 많게는 10년 이상 볼 수 있는 우리의 다육이들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그 맛에 다육이를 키우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